What's good? 유튜브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간밤에 원미래 예희 리액션 비디오 보셨죠? 아우,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자, 원미래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으니까 이번에는 라치웨이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 시간이 됐습니다. 원미래가 똑같은 시간에 뮤직비디오가 업로드가 됐죠? 바로 찬만 짜오뚜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리액션 비디오를 해보려고 합니다. 곡 제목을 해석을 해보니까 나는 바람둥이? 라는 좀 재밌는 이름이에요. 프로듀싱이 이게 제가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Everything? 이 프로듀서가 만든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이거 티저 영상에서 나오는 음악을 듣고 보사운더 비치가 만들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자, 원밀과는 또 완전 다른 반대되는 바이브를 갖고 있는 라치오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상반돼서 들어보는 재미가 있어요. 리액션 비디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치오의 찬만 짜오뚜 리액션 비디오 시작합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되게 좋은데? 근데 되게 익숙한 멜로디야, 나한테. 어디서 들었더라? 아, 좀 더 들어보죠. 아, 이거 되게 음악적인 그냥 바이브가 90년대 K-POP 음악 듣는 느낌이에요. 약간 레트로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아, 멜로디가 굉장히 익숙한 느낌이야. 많이 멋있어졌어. 이번에는 래핑보다 노래를 좀 더 많이 하네요. 좋아. 이건 그냥 뭐 생각 없이 딱 즐기기에 너무 좋은 노래 같아. 약간 블루스한 느낌도 있어. 아, 노래 되게 흥미로워요, 이거. 야, 이거 라이브 하면 소녀 팬들이 많이 따라 부르겠다, 이거. 뭔가 이제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갈수록 좀 스타일도 그렇고 세련돼 가는 것 같아. 야, 가끔 SNS에서 라이브 하는 거 보면 라치오 인기 진짜 많더라고. 요즘 뭐 기세가 대단해요. 이런 멜로디가 옛날에 한국 가요에도 많이 있었거든. 대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청춘 드라마 아니면 뭐 10대들의 성장 드라마 한국에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약간 그런데 주제가 같아. 좀 재밌어요. 계속 익숙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아마 그건 것 같아. 이거 완전 진짜 레트로 바이브인데?
좋은데요? 아, 이거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즐기기에 딱 좋은 노래야. 찬만 짜오뚜라고 했죠. 라치오의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봤는데 한국의 옛날 그러니까 오래전 케이팝 음악 정서에도 약간 지금 라치오가 이렇게 멜로디를 들려줬던 바이브들의 음악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음악들이 되게 사랑을 많이 받았었죠. 90년대 케이팝 씬이 되게 황금기였어요. 골든 에라여가지고 어릴 때 막 10대 시절 생각나고 막 그런 것 같아. 좋아하는 취향이 있고 싫어하는 취향이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부담 없이 좀 즐길 수 있는 곡이 또 하나 나오니까 그냥 뭐 이 음악은 이래서 듣기 싫고 저 음악은 저래서 듣기 싫어가 아니라 되게 좀 뭔가 아 들으니까 편안해지고 뭔가 유쾌하고 즐거워진다 이런 기분만 남는 것 같아요. 라치오의 능력이에요. 이게 사람들한테 뭔가 항상 이렇게 좀 웃음 짓게 하는 음악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아티스트들도 힙합에 반드시 필요한 아티스트라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라치오의 리액션 비디오를 적지 않게 찍었지만 이번 곡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멜로디가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희 24/7 친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그럼 다음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